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시원하죠? 한눈을 봐도 야, 이놈 보통 아니겠다, 잘생겼다 싶죠? BMW M4입니다. 오늘 시승해 볼 텐데요. 정식 풀네임 BMW M4 컴피티션 X드라이브 컨버터블입니다. 쿠페와 컨버터블 두 개 보디 스타일을 갖추고 있는데요. 컨버터블 타고 오늘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자, 파워트레인 살펴보시면 이 엔진룸 안에 직렬 6기통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이 꽉 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 출력 530마력인데요. 그 힘 8단 스텝트로닉 자동변속기가 조율을 하고요. 앞에 19인치 뒤에 20인치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엑스드라이브, 그러니까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서킷 주행을 할 때 좀 더 스포티한 다이나믹한 주행을 위해서 후륜구동으로 구동 상태를 변환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변속기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530마력의 힘을 아주 디테일하게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4인승으로 꾸며진 컨버터블이고요. 실내에는 BMW의 OS 8.5가 적용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편의 및 안전 장비들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테고요. 컨버터블은 시속 5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동안 약 18초 만에 지붕을 열고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판매 가격 1억 4,200만 원, 최고 출력 530마력, 아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특히나 이 차 서킷 주행을 할 때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트랙 모드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서킷이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이 차의 한 뭐 40%, 50% 정도만 느껴보는 걸로 하시죠. 날씨 화창한 요즘이 컨버터블을 타고 달리기 딱 좋은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죠. 우렁찬 엔진 소리. 전동화의 시대, 요즘 엔진차, 내연기관 차들의 힘이 자꾸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오랜만에 우렁찬 엔진 소리 들으니까 아, 자동차 이런 맛이지 하는 느낌이 새롭네요. 자, 실내 이 오렌지 컬러 그리고 블랙 카본 파이버 탄소 섬유 재질의 소재들 사용을 해서 실내 아주 밝고 환한 그런 이미지 완성하고 있죠. 스테어링 휠은 아래쪽이 잘린 D컷 스테어링 휠이고, 안쪽으로 이 스티치 보이시죠? M 고유의 컬러를 반영한 스티치가 들어와 있고요. 스테어링 휠 윗부분에 이 컬러 밴드, 이 부분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소한 부분 하나가 어떤 운전하는 즐거움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 아래 스테어링 휠 중앙에 M 버튼이 두 개가 들어와 있죠. 왼쪽에 M1, 오른쪽에 M2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업에서 M1 구성을 누르면 M1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저는 M1은 가장 약한 소프트한 버전, 그리고 M2는 가장 강한 버전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엔진 같은 경우에 Efficient, Sports, Sports Plus, 효율, 변속기 D1, D2, D3, S1, S2, S3가 있는데요. 자, 이분 잘 보시면 D1, 변속기 D1, 지금 변속 레버 D죠. D의 1입니다. 2면 두 칸이 올라가죠. 3면 세 칸이 올라갑니다. 자, D1. 1은 이제 효율 우선인 모드죠. D2는 자동 변속 스포티한 변속, 높은 변속 속도, 자동 변속 성능에 최적화한 변속 포인트, 최대 변속 속도. 숫자가 높아질수록 좀 더 고성능 세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자, S도 있죠. S에서도 이 변속 패턴을 1, 2, 3. 그래서 모두 6개의 변속 패턴을 택할 수가 있는 거죠. D1. 이렇게 세팅을 해봅니다. 가장 약한, 소프트한, 효율적인 변속 패턴을 선택을 해보는 것이고요. 변속 레버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이 세 칸짜리 P, 파킹 버튼 옆에 이 상하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또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DSC를 오프하게 되면 후륜구동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EWD, 서킷에서 트랙에서 드리프트 등의 좀 더 고난도의 드라이빙을 할 때 드라이빙 스킬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후륜구동을 선택을 했을 때 M 트랙션 컨트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의 구동력을 좀 더 확보할지 좀 잘 미끄러지게 할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륜구동인 경우에는 선택이 안 되고요. 이륜구동, 후륜구동을 선택할 때 이 부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M사운드, 온오프, M1 버튼은 이렇게 가장 약한 소프트한 구성으로 하고요. M2는 반대로 제일 강하게 세팅을 하죠. 스포츠 플러스 S3, 자체 스포츠 플러스 스티어링 스포츠, 스포츠 M 트랙션 컨트롤, 엔진 오토 스탑 끄고 M 사운드 켜고요. 가장 강한 세팅을 해놔서 주행 중에 원한다면 가장 편안하게 달리다가 M2 버튼 하나 눌러서 가장 강한 세팅으로 달려나갈 수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M1 가장 약한 버튼으로 버튼 하나를 눌러서 원하는 그런 상태를 바로 실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계기판 이렇게 올라오는 컨텐츠들을 달리 볼 수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올라오는 정보들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큼지막하게 들어와 있죠. 넓은 구간에서 패드를 작동할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패드를 적용시켰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모니터고 센터페이시아의 인포메이션 모니터 14.9인치, 15인치 모니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 셋업 정보, 게인 어시스트, 음성 명령 시스템이죠. 타이어 정보, 엔진, 경로 미리 보기, 트립, 날씨, 위젯, 원하는 위젯을 추가해서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수가 있네요. 이렇게 홈화면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에 아이콘으로 모든 앱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차량 보면 안드로이드 오토 지금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M 드리프트 분석기, 트랙에서 드리프트를 하면 트랙션, 드리프트 시간, 각도, 거리 이런 부분들 분석을 해주네요. 자, 공공도로를 제외한 적절한 환경 조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서킷, 트랙에서 사용해라. 일반 도로에서는 사용하지 마라. 라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라이브 위크, 트립미터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돌려서 차의 전후 좌우를 볼 수가 있네요. 야, 잘생겼어요. 송곳니처럼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주간주행등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세로로 이렇게 큼지막해져서 BMW의 상징 이 키드니 그릴의 변화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측면 보디에 새겨진 이 근육질 라인 포인트를 이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리어 램프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됐습니다. 여러 개의 레이어가 겹쳐 있는 듯한 그런 리어 램프의 형상이 상당히 좀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주죠. 실내 조명, 뭐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M 랩 타이머, 운전자 어시스트, 안전 및 경고, 조향 간섭 하는 게 낫죠. 자, 14.9인치 모니터고 그 아래 이제 송풍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12V 전원구 두 개 컵홀더, 1.0 USB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8단 스텝트로닉 자동 변속기 조작하는 변속 레버인데 변속 패턴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변속 레버 주로 상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이 차는 좌우로 이동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왼쪽으로 D와 S 자동 변속과 수동 변속이 되고요. 왼쪽으로는 중립, 왼쪽으로 중립 상태에서 위로 밀면 후진이 됩니다. 변속 레버가 좌우로 움직인다. 그리고 수동 변속을 할 때는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위로 올리면 시프트 다운, 밑으로 당기면 시프트 업이 됩니다. M모드, 주행모드죠. M 주행모드는 로드, 스포츠, 트랙 이렇게 세 개 주행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M 사운드, 스포츠 배기 사운드 시스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청룡열차 탄 것 같아요.
힘쓰면 뭐 총알처럼 달려나가서 처음에는 제어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좀 합을 맞추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스포츠 주행에 최적화된 어댑티브 M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 노면 상황에 따라서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최적으로 저해주는 서스펜션입니다. 상당히 편하지 않은 차네요. 서스펜션이 상당히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시트에 앉은 상태로도 노면의 상태를 몸이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소리 역시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니죠.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차창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고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노면 소리도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아주 정숙한 고급 세단과는 성격이 다른 고성능 스포츠카다라는 걸 잠깐 달려보면 아실 수 있을 테고요. 요즘 5,600마력 하는 고성능 고출력 차들 초보자들도 상당히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출고가 되는데요. M4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 제대로 다루려면 드라이빙 스킬이 어느 정도 상당 수준에 이르러야 될 테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량의 각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차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겠습니다. 쉽게 다룰 수 있는 고성능은 아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초보자들에게는 권할 만한 차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대리만족 하시죠. 자, 주행보조 시스템 들어와 있죠. 작동 한번 시켜봅니다. 버튼 한 번으로 바로 작동이 되네요. 자, 스테링에서 손을 잠깐 띄워봅니다. 아주 차로의 중앙 정확하게 잘 유지하고 있죠. 자, 경고등이 뜹니다. 경고등이 뜰 때 스테어링이라도 그 조명으로 표시를 해주죠. 가볍게 손을 갖다 대기만 하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줘서, 스테어링휠에 힘을 줘서 나 지금 쥐고 있어 라고 표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아, 운전자가 스테어링휠을 쥐고 있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한다 라는 얘기죠. 자, 주행보조 시스템 잘 작동하고 있고요. 자, 시속 100에서 RPM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시속 100입니다. 자동 8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죠. 스텝트로닉 자동 8단 변속기입니다. 8단. 약 뭐 1300, 1400, 뭐 1500이 안 되죠. 1300. 7, 6, 5, 4, 3. 3당 5000, 뭐 100 정도. 3당 5100. 8단, 뭐 1300 정도 RPM 마크를 하고 있죠. 여기 M1, M2, M버튼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이 버튼은 사전에 설정이 되어 있는 버튼입니다. 저는 M1은 가장 약한 소프트한 버전으로, M2는 스포츠 플러스 트랙 모드로 가장 하드한 버전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심 주행을 할 때는 M1 눌러서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고요. 자, 이렇게 탁 트인 도로에서는 이렇게 M2 버튼을 바로 작동을 시켜서 아주 차를 순식간에 최고의 고성능 차로 즉각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변속 레버는 수동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 변속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2단인데요. 2단에서 가속을 쭉 하게 되면 뭐 92, 93 수준에서 쉬프트업이 일어나지 않죠. 이 상태에서 운전자가 수동 변속을 해줘야 변속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운전자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겠다. 운전자가 명령하지 않으면 꼼짝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얘는 또 뭐가냐. 뭐가 또 나타났습니다. 화성. 자, 옆차가 위장막을 싣고 달리는데요. 무핸들 차네요. 스포츠 배기 사운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쭉 속도를 올려서 고속주행 들어가 봅니다. 아, 환장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잠깐 달려봤는데요, 아주 빠른 속도까지 거침없이 내달리는 게 휴일을 떠난 화살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저속 구간에서 차가 좀 단단해서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고속주행 구간에서 충분히 보상받습니다. 고속주행에서 아주 단단한 하체가 노면의 굴곡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큰 흔들림 없는 차체를 유지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차 4륜구동 엑스드라이브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후륜구동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춘 차다. 대신에 일반 운전자, 일반 공도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 스포츠카야 라는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BMW의 고성능 컨버터블입니다. 역시 M배지를 단 만큼 고성능 스포츠카의 면모를 아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고 있다 싶습니다. 운전하는 재미 충분하고요. 다만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별로 권할만한 차가 아닌 게 일단 시끄럽습니다. 소음이 제법 많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 이제 스포츠 배기 사운드 설정하는 게 나을 테고요. 뭐 카오디오도 좀 소리 빵빵하게 켜고 움직이면 이 실내로 파고드는 소리들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오디오는 하만 카돈 오디오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에 19인치 뒤에 20인치 타이어 적용하고 있는데요. 고성능인 만큼 제동 성능도 충분히 이런 고성능을 받쳐줄 수 있어야 되겠죠. M 컴파운드 브레이크 시스템 적용하고 있고요. 제동 툭툭 해보는데 앞뒤에 차가 있어서 급제동은 하지 않고요. 슬쩍 좀 깊게 제동을 해보는데 거친 느낌이 아닙니다. 속도를 잘 제어하면서 정확하게 제동을 하고 있는데 제동의 충격이 그렇게 크게 전달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툭 살짝 깊게 밟았을 때 안전띠가 몸을 딱 되감아주는 그런 반응이 전해져 오네요. 이런 그 안전띠를 통한 교감이 운전자와 차의 어떤 감정적 교감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차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그런 작용이 되기 때문이죠. 앞에 19인치 뒤에 20인치 타이어 적용하고 있고요. 단단한 서스펜션, 낮은 시트 높이, 무게중심도 그만큼 낮을 테고요. 4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코너 어떤 느낌을 줄죠? 고고고고 제동 제동 턴. 야, 차가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 있어서 보니까 속도가 제법 빠르고요. 아주 빠르고 마음 같아서는 아주 가속 페달을 깊게 한번 밟아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 정도로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다는 얘기죠. 재미있다는 건 안전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안전하다고 느낀 상태에서 재미있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 그 재미가 두려움, 공포, 무서움으로 바뀌는 건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유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코너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컨버터블, 이 차는 530마력인데 시속 100km까지 3.7초 만에 주파한다고 합니다. 자, 컨버터블인데 벗고 달려보셔야죠. 일단 이제 지붕 벗고 한번 달려봅니다. 이 시트를 접으면 윈드 디플렉터가 이 안에 있는데요. 꺼내서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렁크에 레버를 잡아당겨서 시트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꺼내서 이렇게 편 다음에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행을 하면 뒤에서 몰아치는 바람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지붕 벗고 달려보겠습니다. 날씨 좋고요. 제 머리가 하나도 날리지 않죠. 차 안으로 바람이 몰아치지 않습니다. 야, 대단한데요. 윈드 디플렉터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시속 70km, 80km 정도의 속도인데 제 머리털이 전혀 흔들리지가 않죠. 속도를 좀 더 올려봅니다. 시속 90km, 자유로 제한속도인데요. 자유로에서 제한속도로 달리면서도 머리끝이 바람이 전혀 실내로 몰아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편안하게 지붕을 열고 달릴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뒤에서 헤드레스트의 아랫부분에서 더운 바람이 나옵니다. 이 부분 버튼을 누르면 세 단계로 이 더운 바람의 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겨울에도 지붕을 열고 더운 바람 이 목 뒤로 맞으면서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M1 모드로 아주 편안하게 움직여 봅니다. 이 위로는 바람이 제법 센데,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지붕 끝선이죠. 프런트 윈드실드 끝선에서부터 바람이 좀 타는 거죠. 이 안으로 내려오면 바람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편안한 실내다 싶은 거고요. 다른 차들이 있으면 좀 창피한데 속도를 잠깐 낮춰서 지붕 좀 닫고 달려볼까요? 자, 지금 4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지붕을 이렇게 닫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붕을 열고 닫기 위해서 일부러 차를 세울 필요는 없겠다라는 얘기죠. 다시 지붕을 열고 달려봅니다. 닫을 때나 열 때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뻥이 좀 셌나? 그만큼 바람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한데요?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어지간하면 이 윈드 디플렉터 펴는 걸 귀찮아서 좀 안 할 텐데 이 정도라면 꼭 하시라고 권하겠습니다. 효과가 탁월합니다. 자, 좋네요. 좋습니다. 바로 이런 맛에 컨버터블 타고 달리지 싶은데요. 하지만 지붕 열고 달릴 땐 안전에 각별히 더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밖에서 트럭이나 옆에서 달릴 때 이물질이 날아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트럭, 덤프트럭, 뭐 짐을 싣고 가는 트럭 같은 거 있을 때는 좀 멀리 간격을 두고 움직이시는 게 낫겠습니다. 야, 이렇게 지붕 열고 달리니까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뀝니까? 차 안과 차 밖이 하나가 돼서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안팎이 뒤섞이는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이런 컨버터블이 우리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좀 낯설기는 한 게 아직까지도 국산차에서는 이런 컨버터블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현대기아차가 유일하게 아직 넘보지 못하는 부분 바로 이 컨버터블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입차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죠. 지붕을 일단 닫고요. 아우, 가을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컨버터블이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주행의 질감 맛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붕을 열고 닫고 윈드 디플렉터도 장착하고 안 하고 차이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기분에 따라서 그 변화를 주면서 이 차를 타는 그런 맛이 있겠네요. 이야, 아주
편한, 코너에서조차 편안하네요. 시트가 몸을 잘 받쳐주고 있고요. 차체도 그렇게 심하게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역으로 갑니다. 이곳 파주 해이리 마을이고요. 늘 가던 교대역이 아니라 서울역으로 갑니다. 이 차 오늘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울역까지는 1시간 4분, 약 50km 정도 남았네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8.2km입니다. 자, 주행 모드는 로드를 선택하고요. 에어컨 20도, 풍량 매우 약하게 정도로 설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트림미터 세팅을 다시 하고요. 개별 설정 초기화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네, 이제 남영동 지났고요. 네, 이제 다 왔죠? 네, 연비 여기서 끊겠습니다. 300m 남았는데요. 이제 신호대기로 멈춰선 김에 연비 끊고 가죠. 여기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2.4km 기록했습니다. 자, 최종 연비 리터당 12.4km, 1시간 5분 동안 48.3km 달려왔고요. 여기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2.4km 기록을 했네요. 고성능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움직이면 두 자릿수 연비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도직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아쉬움,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뒷좌석입니다. 좁죠. 성인이 앉기에는 좁아서 좀 신경이 쓰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최대 2인승 정도로 마음 편하게 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고요. 또 하나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이 차 투도어죠. 좁은 공간에서 내릴 때 몸을 많이 꼬아야 됩니다. 아우,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불편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불편한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이 차를 타면서 아쉬웠던 부분으로 꼽아 보겠습니다. 노트, 갤럭시 노트 20 쓰고 있는데요.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 무선 충전 시스템 위에 올려놓으면 안 맞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벗겨서 넣어보면 겨우 딱 만든다라는 얘기죠. 사이즈 조금만 더 컸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노트 쓰는 제 잘못이 더 큰 거죠 뭐, 그죠? 윈드 디플렉터는 접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찝힙니다. 제가 접다가 손이 찝혔습니다. 윈드 디플렉터 접고 펼 때 조심해서 다뤄야 되겠습니다. 서킷에서 이 차 제대로 탈 수 있겠다 싶고 일반 공도에서는 이 차의 성능 능력이 한 40% 50% 정도 즐기면 제대로 즐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만 이 차를 탄다고 본다면 오버 패키징이죠. 일반 공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능들이 제법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본다면 역시 이 차는 서킷에 올려놔야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1억 4,200만 원입니다. 싸다고는 할 수 없는 가격이지만 또 M배지를 단 고성능 스포츠카의 가격으로 본다면 나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분명한 것,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가격도 그렇고 성능, 기능도 그렇고요. 숙련된 드라이버, 드라이빙 테크닉이 어느 정도 기량을 갖춘 운전자들이 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차의 오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럽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